오땡큐입니다.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데뷔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작곡가로 데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영업형.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음악을 보내면 저 회사에서 내 음악을 들을까? 회사로 찾아가면 만나주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작곡가분들 및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회사든 음악은 다 듣습니다. 만나주는 건 모르겠어요. 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획사든 중소기획사는 없을 수도 있는데 A&R팀이라는 게 존재해요. A&R팀의 업무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계약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 음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음악 출판을 하는 기획사는 늘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다 들어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상장사 같은 경우 주주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악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도 작곡가의 브랜드, 홍보성, 지속성, 파급력 등등 음악 외적의 여러 장치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서 흔히 말하는 막판에 엎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음악의 확신성으로 제가 아는 어느 작곡가분은 1년 동안 하루에 30군데 이상의 기획사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작업한 음악을 뿌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다 돌아다닌 것 같으면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획사에 음악을 뿌릴 때 중요한 건 완성된 형태의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라고 하면 음악에 맞는 가이드 보컬을 섭외해서 녹음을 하고 여기에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끝난 음악을 말해요. 아직 스케치 정도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완성될 음악은 작곡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네 감안해서 들을게요 라고 해도 완성된 음악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느 떡볶이집이 오픈하기 전 시식회를 하는데 우리의 떡은 쫄깃하고 절대 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소스는 개발 중이어서 준비가 안 됐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쌉쌀한 소스를 만들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작곡가로 데뷔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형은 완성된 형태의 음악이라는 이력서로 대중음악 출판을 하는 회사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방식으로 꽤 어려운 취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요. 두 번째, 오디션형.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 80년대부터 시작된 대학가요제 및 강변가요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부터 지금의 슈퍼스타K, K-POP스타, 쇼미더머니 등등 이런 오디션을 통한 데뷔로 현재 슈퍼스타 뮤지션이 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1992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토이 유이열님, 94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 방시영님, 그리고 K-POP스타의 악동뮤지션 등등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데뷔와 동시에 유명한 뮤지션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발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디션 출신인데요. 이런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니고 굉장히 소소한 오디션이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의 시조새격인 마이스페이스라는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에 홍대 클럽데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홍대 클럽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할 뮤지션을 발굴하는 오디션을 했었어요.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면 특전으로 홍대 클럽에서 매주 공연을 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시 전 힙합 음악에 심취해 있는 아주 힙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힙합 음악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운 좋게 우승을 하게 되었죠. 이게 시작이 돼서 공연을 하다 만난 제작자가 자기가 기획하는 비보이 뮤지컬에 저를 래퍼로 추천하면서 뮤지컬에서 래퍼를 하고 이 뮤지컬을 제작한 제작자가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작곡가를 섭외 중이다. 너도 곡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려줄래? 라고 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음악을 들려주니 같이 차기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운이 좋게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다음엔 이 뮤지컬의 무대감독이 본인의 차기작에서 음악감독으로 저를 추천하면서 또 운이 좋게 이어서 작품을 했고 이 작품의 제작자가 엔터테인먼트를 소개시켜줘서 그곳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루트였는데 이 과정은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땐 어린 나이에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공장처럼 찍어내는 음악, 1부터 10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 또 제작자 기준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수십 번의 수정은 감안해야 하고요. 이 수정을 통한 완성된 음악이 악평을 받으면 책임은 온전히 저의 몫이고요. 여기서 오는 인간관계, 계약관계의 스트레스, 밤낮이 바뀐 생활, 무시당하는 일은 다반사고요. 이 과정을 버티고 버텨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눈앞에 보이고요. 또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먹고 계속 달리는데 밤낮이 바뀐 생활에 예민해지고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잠을 4-5시간 자면 많이 자는 컨디션이었는데 최장 5일 동안 한숨도 못 잔 적이 있어요. 일하느라, 음악을 만드느라, 구성을 기획하느라 등등 2-3시간만 자는 상태에서 5일 밤을 새니까 이틀째에는 정말 몸이 부서질 듯이 너무 힘들었고 3일째부터는 제가 원래 잠을 안 자던 사람처럼 그냥 똑같더라고요. 몸이 많이 혹사당했죠. 그래서 결국엔 병을 얻었는데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병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병은 녹내장이라는 병인데요. 저는 현재 왼쪽 눈이 많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시야에 이 손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감으면 왼쪽은 이 앞에 공간만 보이는 거죠. 옆은 안 보입니다. 아무튼 이 병을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의학으로는 없고 더 나빠지지 않게 병을 아주 서서히 진행되게 하는 약물치료와 레이저 수술이 있는데 저는 약물 투약으로 12시간에 한 번씩 약을 넣고 있어요. 평생 동안 넣어야 실명을 방지할 수 있는 병이에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6년 전에 병을 발견한 이후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병의 원인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보통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니 좋아서 시작했던 음악이 영업에 실적으로 치부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녹내장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의사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생활 패턴으로 살면 5년 안에 실명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녹내장이라는 병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이 되는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 매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패닉 상태로 있다가 딱 든 생각이 첫 번째가 화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두 번째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더 프로파일이 생기고 조금만 더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떵떵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떡만 보고 그 노력을 너무 우습게 봤던 제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죠. 제 그릇이 작은데 이 작은 그릇에 무언가를 퍼담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이 1도 없는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2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순간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낮에 일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주말에 쉬고 물론 직장은 전쟁이지만 프리랜서는 지옥에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정확히 저는 전에 하던 음악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 작곡이라는 소재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뮤직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빛과 그림자를 오디션에서부터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건 유튜브라는 창구에 매주 업로드되는 제 컨텐츠는 구독자분들의 선택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오디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만든 컨텐츠를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이 감사의 의미로 5만 구독자 달성 시 소소한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맥 학연 지연. 학연 지연은 어느 정도 다 아는 부분이고 인맥은 어떻게 쌓나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예로 들면 저는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활동도 있고요. 예전에 밴드 생활도 했었고요.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이나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기관의 행사를 통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저에게 제안을 주시고 그게 인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맥보다는
인연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작곡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데뷔를 하는 과정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당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꿈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오땡큐 채널을 통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방법을 알아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위의 영상 혼자서 앨범을 발매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방법을 알아가고 같이 발전을 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음악을 했으면 작곡을 했으면 합니다. 이 밖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아는 테두리 내에서 오피셜 위주로 이야기해봤어요. 다음 주에는 재창조 영상이 업로드 되고요. 다음 브이로그 영상은 음악을 하고 싶고 작곡을 해보고 싶은 분들 또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오땡큐 채널의 사용설명서를 준비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짠!